제240회 제2차 정례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2012년 위원회들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2012년 제2차 정례예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통과합니다. 먼저 의사입장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2012년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포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 부장님 추천합니다. 네, 서학원 의원께서 김재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그 송은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박민석 위원님께서 송은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본 위원께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께서 서학원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의원께서 본 위원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달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 일반비 특별액의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제안답변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환 계획 예산 담당관 주무대님께서는 교육적으로 홍경남 예산 팀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팀장 홍경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2020 운영기금은 11종으로 총 수익계획은 687억 3,066만 7천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074억 6,559만 8천원으로 2023년 연도말 조정액은 3,336억 8,704만원으로 다음은 4쪽 기금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익 계획은 4,411억 5,259만 8천원이고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 462억 7,380만 1천원, 보조금 1억 8,682만원, 예치금 회수 3,724억 2,193만 1천원, 예수금 157억 6,400만원, 이자 수입 60억 2,509만 5천원, 기타 수입 4억 8,095만 1천원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4,411억 5,259만 8천원이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4,513만 6천원, 인력운영비 4,190만 8천원, 예치금 3,336억 8,704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67만 8천원, 기타 지출 1,000억 1,5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24억 2,193만 1천원이고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 687억 3,066만 7천원, 지출액 1,074억 6,555만 8천원으로 2023년 연도 말 조정액은 2022년 말 조정액 대비 387억 3,489만 1,000원이 감소된 3,336억 8,7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획위원회 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예탁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기금 계획 변경은 예탁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변경 안입니다.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175억 1,367만 3천원, 지출 6,267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1억 3,82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7,006만 7천원이 감소한 1,052억 9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기정 대비 1억 7,354만 9천원이 감소한 17억 4,967만 3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기정액 대비 348만 2천원이 증액되어 876억 8,725만 3천원으로 총 수입 계획은 기정 대비 1억 7,006만 7천원이 감액된 1,052억 92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 대비 2억 774만 5천원이 감소한 1,051억 3,824만 8천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으로 기정액 대비 3,76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지출 계획은 기정 대비 1억 7,006만 7천원이 감액된 1,052억 92만 6천원입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조정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연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적립금 반영을 위한 변경 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정액은 2,617억 2,476만 4천원이며 2023년도 조정계획으로는 수입 440억 8,029만 4천원, 지출 1,00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정액은 2,058억 50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425억 2,470만원이 증가한 3,058억 50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 236만 8천원 감소된 40억 8,029만 4천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30억 2,706만 8천원이 증가된 2,617억 2,476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억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425억 2,470만원이 증가된 2,058억 50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정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 담당한 소관 2023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요즘처럼 지방세나 지방소득세가 자체 재원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재정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2여금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게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인데 그 계정을 두 개 통합 계정하고 지금 보면 그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네. 예, 기준이 뭡니까? 통합재정은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도 나누고 있고,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나눈 이유는 당초 설명드린 대로 통합계정은 타계정이나 타기금에 모아진 예산에 의해서 예비비 1% 이상 되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해당 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다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주는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정 안정화 계정은 저희가 회계연도간 재정 수지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저희가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을 때 재정이 부족할 때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그 재정 안정화 계정의 80% 연도말 조성액의 그 다음 문제의 8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해놨습니다. 네. 그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차이점을 보니까 재원 조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통합재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익, 통합재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 안정화 그 계정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회계로 때 전입금이나 재정 안정화 계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밖에 특별하게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그 통합 재정에 지금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이 지금 이쪽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제 폐지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특별회계를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다시 전출을 했겠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겠죠? 네. 예, 폐지되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게? 사실적으로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조정 목적에 따르면은 예.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오해 추경안을 보시면 4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쪽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세입으로 그쪽으로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그 규모만 커지고 해서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 수준이 아니고 네. 예측이 불허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으면 이거는 이제 보통 어디서 찾아보게 돼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반 회계로 그냥 전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측이 불허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내지는 절차를 만드셨으니까 준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그 절차상에 내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예산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